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두꺼워서 좀 번거롭고 막 땀에 지워지고 이런 게 신경 쓰이는데, 자외선 차단지수가 포함된 비비크림이면 단계가 이렇게 좀 간략화되고 간편하니까 이렇게 선지수가 높은 비비크림을 사용하면 메이크업 단계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여름철에도 산뜻한 것 같아요. 비비크림이랑 팩트를 저는 먼저 써봤는데요. 비비크림에서 약간 장미향하고 바닐라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향기도 좋고,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핑크 색깔인데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비비크림을 파운데이션보다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지속력도 되게 중요한데, 날씨 이렇게 덥고 이러면 되게 번들거리잖아요. 근데 이건 되게 뽀송뽀송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하면 스모키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떠오르시잖아요. 스모키 메이크업의 핵심이 바로 아이 메이크업이죠. 그래서 이 아이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메이크업은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촉촉하게 유지되는 이런 비비크림을 선택하는 편입니다. 메이크업 제품을 장시간 바르고 있으면 건조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비비크림 고를 때 촉촉하게 유지되는 거를 고르는 편이에요.